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럭셔리. 좋은 곳에 많이 왔는데. 멋있죠? 일단 찍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곳이기 때문에 찍어보겠습니다. 그냥 왔는데. 고의로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정도 풍경 정도는 찍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좀 찍고 싶어요. 와, 멋있네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레전드네요, 레전드.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진짜 멋있네요. 여러 사람들, 뭐, 커플들이 많이 있고요. 커플들이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 잘 나와요, 여기가. 매니저를 왜 줘? 매니저 없어. 왜 매니저 줘? 매니저 풍선 100개 터지면 임시 매니저 됩니다. 예. 그리고 너 가입했냐? 아니야, 너 정말. 임시 매니저는 풍선 100개. 바로 즉석에서 임시로 바로 줘버릴게. 원하시면은. 근데 매니저가 사실 필요 없어요. 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매니저 해서 뭡니까? 네? 이게 아름다운 풍경이죠? 여기는 이제 여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커플들이 많아요. 커플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뭐 데이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만 그래, 거리만. 되게 멋있네. 조명, 밤에 진짜 아름답네요. 무슨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여기 한번 가고 싶은데, 비싸서 안 가고 있어. 여기 존나 비싸. 여기, 커피 하나가 뭐, 존나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와인을 좀 좋아해서, 와인바 좀 가고 싶은데, 멋있다. 여기도. 멋있네요. 네.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밖에서 뭐 하냐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바람 쐬고 있습니다. 잠깐 찍고 있어요. 여기 멋있어서. 밤에 풍경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도 굉장히 멋있지. 아, 진짜. 밥이요? 그냥 커피하고 이제 약간, 커피하고 약간 서양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요. 제가 서양식을 좋아해서, 제가 한식보다는 서양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이제 김치에다 밥 먹지. 느끼하니까. 네, 서양식을 먹고. 화덕의 군 파스타, 이런 거. 나폴리 피자에 막. 아, 피자 컨셉 죽이네. 거의 뭐, 이탈리 파스타, 나폴리 피자라며. 진짜 멋있다, 여기. 왜 이렇게 멋있냐? 여기 뭐야? 시카고 피자 퍼? 시카고 피자 퍼. 이런 데서 이제 맥주랑 피자. 역시 맥주랑 페퍼로니 피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요. 시카고 피자.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맥주에다 잘 먹어요, 피자를. 우리는 콜라에다가 존나 먹는데, 콜라에 안 먹습니다. 맥주에다가 쫙 먹는 거예요. 펍에서. 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펍은요, 이제 맥주 먹는데, 호프집 같았는데, 좀 분위기가 더 달라요. 그 미국, 외국 사람들 잔뜩 있는데 가면은,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이거 봐, 진짜 멋있다. 미국에 가본 적 없다고요? 정말 멋있네요. 이게 동네 알 필요 없지. 동네를 왜 알려줘야 돼? 멋있게, 되게 멋있다, 근데. 와, 오늘 뭐야? 죽이네, 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거. 이렇게 멋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건 뭐야.
이렇게 멋있는데 안 본다고? 예, 나 혼자 볼게. 아무도 보지 마. 여기 뭐야? 토마스 마블. 아, 이거 뭐, 좋은 게 진짜 멋있네. 여기까지만 찍고 종료하겠습니다. 더 찍을 게 없습니다. 마칠게요.